시경 규목. 네. 이 규라는 건 이제 굽다, 뭐 휘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나무가 아래로 굽는 것을 규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주남이니까 풍이고, 작법으로는 흥, 연상법이라고 보았습니다. 남유 규목 갈류 류지. 낙지 군자 복리 수지. 남유 규목 갈류 황지. 낙지 군자 복리 장지. 남유 규목 갈류 영지. 낙지 군자 복리 성지. 남쪽에는 굽은 나무 칡과 머루가 얽혀 있네. 즐거운 군자여 복록으로 편안히 하네. 남쪽에는 굽은 나무 칡과 머루가 덮고 있네. 즐거운 군자여 복록으로 도와주네. 남쪽에는 굽은 나무 칡과 머루가 감고 있네. 즐거운 군자여 복록으로 이루었네. 네, 남 이건 남산이라고 보기도 하죠. 남산에 규목이 있다. 규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휘다 혹은 굽다. 나무가 이렇게 자라다가 이렇게 휘어서 자라고 있는 거를 규라고 한다고 하네요. 규목이 있으니 갈류, 갈은 이제 칡, 우리 갈담할 때 그 칡이고, 류가 이제 덩굴 식물인데 머루라고 보기도 하고 뭐 등나루 같은 거라고 보기도 하죠. 칡과 덩굴이 그것을 감고 있다. 류가 매다, 억다, 얽혀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 류라고 읽기도 하고 루라고 읽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뭐 나중에 줄어서 이렇게 쓰기도 하죠. 칡과 덩굴이 그것을 감고 있다, 얽혀 있다. 낙지군자, 이때 지는 전통적으로 어조사라고 봅니다. 어조사라는 말은 한자로 말씀어에 돌조, 그 말씀사라고 쓰는데요. 여러분 그냥 뭐 조사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사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 이거는 영어에서 기능어, 서구 문법에서 말하는 function word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말이에요. 근데 사실 고대 사람들은 어법 분석을, 문법을 분석하지 못한 단어를 그냥 조사 혹은 뭐 사 이렇게 불렀거든요. 이게 뭐 저도 이 지자의 기능을 정확히 밝히긴 어렵지만 그냥 어조사라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어떤 어법 분석을 시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특정 상황에서 감탄을 나타낸다 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낙지군자의 지가 감탄인가 하면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약간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남겨두고 해석을 해본다면은 즐거운 군자요. 물론 이제 군자라는 거는 이제 철학적 개념화된 것은 공자 때 뭐 거의 처음 시작되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때 군자는 뭐 도덕군자라기보다는 남자 중에서 지위가 높거나 그런 사람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복리 수지, 복은 말 그대로 복 받았다를 때 그 복이고, 리는 이제 녹봉, 벼슬아치가 받는 월급이죠. 복리 수지, 복록이 그것을 편안하게 했다. 수가 편안히 하다, 편안할 수입니다. 복리 수지란 말은 결국 부귀 영화가 그를 편안히 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남쪽에 굽은 나무가 있으니 칡 덩굴이 그것을 얽혀 있구나. 즐거운 군자여 부귀 영화로 편하게 하리. 남유 규목 똑같고, 갈류 황지, 황이라는 건 우리가 덥다라고 여기서 해석합니다. 칡과 덩굴이 그것을 덮고 있구나. 즐거운 군자여 복록이 그를 장은 우리가 장수, 장군 그런 뜻도 있고, 거느리다 그런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도와주다, 돕다 그런 뜻입니다. 남쪽에 굽은 나무가 있으니 칡 덩굴이 그것을 덮고 있네. 즐거운 군자여 부귀 영화로 그를 돕네. 남유 규목 갈류 영지, 영은 이제 돌리다, 감다, 휘감다 그런 뜻입니다. 남쪽에 굽은 나무가 있으니 칡과 덩굴이 그를 휘감았네. 즐거운 군자여 부귀 영화로 그를 이루었네. 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유 규목 갈류 류지. 낙지 군자 복리 수지. 남유 규목 갈류 황지. 낙지 군자 복리 장지. 남유 규목 갈류 영지. 낙지 군자 복리 성지. 네, 영상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